포화상태일은 제주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늘리고 시설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의 핵심 과제는 하수처리 과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 짓느냐 하는 건데요. 최근에 비슷한 공사를 마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취재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한 경기도 안양시 박달 하수처리장.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공원이 조성돼 겉으로만 보면 하수처리 시설이 맞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난 2013년 말 착공해 2017년 초 완공까지 이곳은 하루 처리 하수 30만 톤 가운데 18만 톤을 인근의 석수처리장으로 보냈습니다. 처리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인근의 다른 처리장으로 보내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하수를 처리하는 서울시 선암물재생센터는 단계별 공사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1단계로 전체 처리량 163만 톤 가운데 25% 정도인 36만 톤에 대한 처리 시설을 지하화한 겁니다. 나머지 추가 시설 개선 계획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공사 기간을 걸리더라도 어차피 하수는 24시간 계속 그 유입이 되기 때문에 1, 2, 3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해줘야지만 이 방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제주 하수처리장은 앞에 두 곳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인근에 하수를 대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포화 상태가 심각해 공사 기간을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 하수처리장은 공사 기간 하수처리 과정을 단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침출 여과 방식 대신에 걸음막을 통한 여과 방식을 도입해 공사 기간 하수처리 시간과 단계를 줄이는 방안인데 현재 관련 공법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기계는 멈출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체 시설을 만들고 또 그걸 연결해서 또 그 기존 시설을 철거하면서 또 수질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오는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기존 하수처리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